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좀 징그러운 걸 가지고 왔어요. 네, 바로 좀비 브레인, 좀비 뇌라는 건데요. 할로윈 때 이렇게 쓰고 분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좀 징그러운 장난감입니다. 네, 만 15세 이상의 어린이가 쓸 수 있게 돼 있는 장난감인데요. 네, 좀비인 척 하면서 사람들 놀래킬 때 할로윈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장난감인 것 같아요. 근데 좀 많이 싱그럽죠? 네, 위쪽 부분은 고무로 돼 있는 것 같고요. 디자인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어서 좀 싱그러워요. 네, 딱딱하거나 하진 않고요.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이거 쓰고 이제 놀래키면은 굉장히 친구들이 놀랄 것 같은데요. 네,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XX라지 공주님을 준비를 했고요. 오렐리아 공주님한테 좀비 뇌를 한번 얹어 볼 겁니다. 자. 네. 네, 좀비들을 얹으니까 아주 좀 웃긴데요. 의외로 크기가 좀잘 맞아요. 좋습니다. 우리 XX라지 프린세스한테 오렐리아 공주에게 좀비 뇌를 한번 얹어 봤습니다. 아, 굉장히, 네, 역시 징그러운데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아, 마음에 드시나요? 오렐리아 공주님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네, 오늘 이렇게 공주님한테 얹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어떤지. 아, 굉장히 재밌네요. 만 1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할로윈 때 사용하기에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. 좀비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다른 비디오들도 감상해주시기 바랄게요. 또 만나요. 안녕.